예, 간단한 강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크립토그래피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암호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암호학. 이게 뭐 암호학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암호를 만들고 쓰고 하는 것 같은데, 정보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보안 이런 개념들이 크립토그래피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 쓸 거는 이제 표준은 엔코딩. 이 보안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듈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하고 비슷해요. 비트코인을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표현하잖아요.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는 암호 더하기 화폐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화폐는 관심이 많은데 여기 암호에는 딱히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 암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고 표현하는데 왜 암호라는 말을 쓸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괴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있게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준은행은 ABC라고 하는 표준화폐를 발행하죠. 표준화폐입니다. 표준화폐는 이거는 비트코인하고 뭐가 같고 다른지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과 유사해요. 비트코인에다가 마이닝을 뺀 겁니다. 마이닝을 빼고 그리고 수풀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추가한 겁니다. 이게 표준화폐예요. 그러니까 표준화폐도 사실상 비트코인의 동작 메커니즘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화폐 코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완전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강의를 올려둔 게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 암호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 암호가 무엇인지, 암호학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과정의 주제가 이 크립토그래피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루게 되는 것은 암호 메커니즘의 용도, 암호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의 종류, 그 발전 과정, 그리고 뭐 최근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근 기술 동향, 요것들을 쭉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코딩할 것인지, 코딩 실습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예요. 여기 끝나게 되면은 이제 실제 ABC 코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번 수업은 둘로 나눠서 할 겁니다. 3년차, 중급 3년차 수업과 3년차와 4년차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지난 한 달간 요 암호, 저도 암호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공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암호학은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이걸 제가 다루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꽤 공부할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좀 제법 빡시게 공부를 했는데, 일상생활도 하면서 틈틈이 이 크립토그래피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한 내용을 중급 3년차와 4년차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차에서는 주로 개념, 3년차는 기본 개념 더하기 코딩을 주로 하고, 4년차는 이론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년차 교재는 3개를 쓸 거예요. 3년차 교재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쓰게 될 텐데, 종료를 쓰고 첫 번째는 요 밑에 사이트를 걸어놨을 거예요. Crash Course in Everything Cryptographic이라고 하는 Crash Course, 레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화이트헤드라고 그러면 아주 딱 떠오르는 거는 분석 철학, 언어 철학의 을 시작한 사람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죠. 물론 레오는 아닙니다. 이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름이 성이 같은 거예요.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리고 페이지 수가 이게 한 30페이지 분량 되려나?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설명을 하면서 또 다른 내용들도 좀 참조해서, 유튜브에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 내용들도 같이 보고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3년차 교재가 3, 5가지인데
6-1 에서 교재 첫 번째 교재는 A Crash Course in Every Synchrotography 라고 하는 걸 쓸 거고, 두 번째 교재는 유튜브의 기존 영상 중에서 발췌를 할 겁니다. 이것도 발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제가 이미 봤어요. 봤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좋은 것들이 몇 개가 눈에 띄었어요. 그 몇 가지를 제가 또 설명도 하고 영상 링크도 같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재는 이게 크립토 101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요게 크립토 101이라고 하는 거 있죠. 페이지 분량은 25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근데 요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림들이 중화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걸 읽을 때는 이거 중간 정도 읽을 때까지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감이 안 왔어요. 근데 다른 참고 자료들도 같이 보고 하니까 이게 그런 용도고 그런 의미로 쓰였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이해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 그죠? 크립토 101, 그죠? 이 세 가지가 중급 3년차 수업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는 이게 뭐 한 100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분 정도 길이로 50개에서 100개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해보면 알겠죠. 4년차는 교재는 하나입니다. 어떤 교재를 쓸 거냐니까 요거예요. Cryptography for Developers라고 하는 거 있죠. 이름이 아주 좋죠. 요거 개발자를 위한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책인데 요거는 446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봤던 책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그리고 이론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코드 예제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들도 같이 쭉 한번 실제 코딩 하는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립토그래피 포 디벨로퍼스 다 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포 디벨로퍼스. 그러니까 제가 링크 주소를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쉽게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암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르치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암호 메커니즘, 이게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암호 기술을 쓰는지 를 우리가 또 다룰 것이고 실제 요 메커니즘은 우리 표준화폐도 그대로 쓰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표준화폐는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쓰이는 암호 기술 그대로 써요. 그리고 근데 마이닝 프로세스를 뺐을 뿐입니다. 마이닝 프로세스를 빼고 수풀 아키텍처로 대체한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비트코인의 마이닝 프로세스를 쓰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마이닝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적어도 천 개 이상 새로 지어야 돼요. 그거는 현재로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총대 메고 천 개를 짓는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말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니까 핵 사용하고 난 뒤에 사용 후 폐기물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우주로 날려보낼 수도 없고 지구 저 깊은 속으로 파문 방법도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수풀 아키텍처를 넣은 거고 그리고 요 비트코인의 암호화 메커니즘에다가 조금 추가적인 다른 메커니즘도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것들이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코드 어디 있나요? 이게 스카틀버트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쭉 다룰 겁니다. 그래서 중급 3년차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꽤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쉬운 부분부터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A Crash Course in Everything Cryptography에서 시작해서 단계별로 하나씩 나아가서 2년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크립토그래피 입니다. 그래서 요 수업은 대학 컴퓨터공학과나 대학원 정도 레벨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